입구에서부터 계단 오르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느낄 수 있다. 지금 일단 동별로 계단 입구 쪽에 그 KBS에서 준 그 계단 운동 스티커를 부착해 놨습니다. 또 이쪽으로 오시면 네, 승강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게 한번 보시라고 스티커를 요 버튼판 위쪽에다 붙여놨습니다. 승강기 안에를 보시면 관리소 전용 게시판에 저희가 그 건강 계단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네이밍으로 해서 건강 계단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요. 계단 오르기 운동에 동참하게 된 이유가 궁금했다. 계단을 쭉 오르기 때문에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 나 혼자만 계단 오르는 것보다는 우리 아파트 전체가 이 계단 걷기 운동을 통해서 건강에 증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. 스티커 부착 이후 계단을 오르는 주민이 늘었을 뿐 아니라 계단 환경에도 변화가 생겼다. 담배, 공초, 네. 뭐 술, 뭐 이 그 라면을 먹고 거기다 버리던든지 참 불쾌했어요. 그런데 이제 최근에 거기다 스티커를 붙여놓으니까 담배 피우신 분들이라든지 뭘 거기서 활동하는 분들이 조심을 많이 하나 봐요. 예. 많이 깨끗해졌어요. 예. KBS 방송국에서 이건 그냥 이렇게 계단 오르는 것이 우리가 생활화야 돼야 된다는 이 광고를 계속해서 해야 돼요. 이거 한 번 갖고는 안 돼요. 뭐 두 번 들었다고 세 번 들었다고 안 돼요. 이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지게끔. 예, 애기들한테 입력을 시켜주는 거예요. 아이, 애기들이 자라면서 우리는 계단으로 우리는 걸어서 올라가고 이렇게 건강법이 여기서부터서 나온단다. 그러면 애기들이 자동적으로 그냥 엘리베이터 앞에 안 쓴다고요. KBS